이거는 너무 곱게 안 썰어도 돼요. 빨리 볶아줘요. 파랗게. 온 생채를 좀 해볼게요. 조림이나 뭐 구이 정도 했는지 생채는 잘 안 했는데 저거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더라고. 고추장하고 된장 뭐 이런 거 식초 조금 넣고 곱게 채썰다 무칠 거예요. 여기다 식초를 조금 넣겠습니다. 그리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치면 돼요. 색깔 좀 빠져라고. 색깔이 이렇게 빠지거든요. 식초를 조금만 담가 놓으면 맛도 좀 상큼한 맛도 나고. 된장입니다. 너무 잡담이 여러 가지 들어가면 뭔 맛이 안 나요. 덜 나겠다. 네, 살짝 튀긴 건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줘서 먹은 거 아니야. 똑같은 호박인데도 살짝 달리 먹으면 계절감이 있잖아요. 이거는 너무 곱게 안 썰어도 돼요. 호박 하나인데 이렇게 많아요. 식용유 아니고 참기름을 살짝 넣고 볶을게요. 빨리 볶아줘요. 파랗게. 그냥 생가 볶는 거보다 금방 쑤어죽죠. 일반적으로 고춧가루를 안 넣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약간 굵은 고춧가루를 넣고 하면 또 다른 호박에서 그런 맛이 나요. 괜찮아요. 조금만 넣으세요. 많이 넣지 붉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고춧가루 하나씩 보일 정도만. 근데 이게 살짝 매워가지고 괜찮아요.